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드디어 다이어트를 시작을 한 지 21일 차가 아니군요. 24일 차가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96kg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늘 7월 24일에 88.3kg가 됐습니다. 4년 동안 거의 술독에 빠져서 살았는데 술을 끊은 지 24일째가 됐거든요. 술을 제가 못 끊을 줄 알았어요. 인간이라는 게 동기부여가 되니까 술을 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었는데도 술 생각이 안 나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금주를 하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느낌 때문에 술을 끊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한번 끊어보세요. 실제로 체감을 하시면 금주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 제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운동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식단 어떻게 하는지 다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다이어트를 했던 모습이거든요. 이때가 지금하고 비슷할 거예요. 95kg에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지금 요 몸으로 나온 겁니다. 아마 요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은 한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5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조금 턱선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우리 회원님들께서 체중을 측정을 안 하실 수가 없는데 체중을 측정을 할 때 가장 정확한 건 뭐냐면 아침에 기상을 하자마자 무조건 화장실을 가세요. 큰 거든 작은 거든 볼일을 보시고 모두 다 벗으세요. 만스까지 다 벗고 체중계 올라갑니다. 그때 체중을 재시면 그게 가장 정확한 체중이거든요. 체중계 바로 앞에 달력을 하나 걸어놓으시고 거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요 체중을 체크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6일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 번 운동해요. 50분에서 1시간을 두 번 운동합니다. 한 번에 두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데 스트레칭하고 복근 운동을 묶어서 해요. 이게 준비 운동이거든요. 요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복근 운동을 한 가지를 골라요. 그리고 한 세트를 합니다. 바로 이어서 상체 스트레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근 운동 2세트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하체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복근 운동 3세트를 하고 허리 스트레칭을 합니다. 운동 전에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몸도 풀리고 열도 나고 땀도 많이 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운동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유산소를 안 합니다.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을 보통 30초 정도, 진짜 길면 1분 잡아요. 그리고 종목하고 종목 중간에 쉬는 시간을 1분에서 진짜 길면 2분 잡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50분에서 1시간 운동 사이에 종목을 6개에서 많으면 9종목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운동할 때 숨이 엄청 차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유산소까지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버리셔야 돼요. 숨이 여기 목구멍 턱까지 차서 그렇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땀이 뻘뻘 나야 돼요. 달리기 전력 질주한다고 생각하시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세요. 그리고 모든 운동 종목은 3세트씩만 하고요. 월화수목금토까지 하죠. 일요일은 쉽니다. 월요일날 등하고 어깨를 합니다. 금요일날은 어깨를 첫 번째 운동하고 등을 두 번째 하죠. 요렇게 강약을 조절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등을 먼저, 금요일은 어깨를 먼저, 화요일날도 마찬가지예요. 가슴, 팔을 하고요. 여기 목요일날 보시면 팔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가슴을 합니다. 항상 저는 팔 같은 경우는 상완 2두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2두를 먼저 하고 3두를 합니다. 슈퍼세트로 묶어서 해요. 2두 한 세트 끝나자마자 3두 한 세트 하는 식으로. 그리고 수요일날은 하체, 대퇴 4두 다리 앞쪽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리 뒤쪽을 합니다. 저녁에는 월요일날 했던 등 어깨를 1시간 안에 두 가지 운동을 다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은 역시나 팔 하고 2두 먼저, 그 다음에 가슴, 금요일날 어깨 그리고 등을 하고요. 토요일날은 2두 다리 뒤쪽을 먼저 해주고 다리 앞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 두 번째 운동에 가슴 팔을 하는데 이때만 유일하게 3두를 먼저 해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유산소 하시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항상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그리고 사이클 타는 것만 유산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내가 유산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굉장히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 겁니다. 이왕 운동하는 거 할 때 진짜 힘들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번을 먹는데 식단은 편한 게 최고입니다. 간편하게 드세요. 고구마 400g하고 감자 400g을 먹어요. 한 끼에 200g씩 먹어서 4번을 먹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닭감자 소시지 400g, 닭가슴살 스테이크 400g에서 800g을 먹고요. 하인즈 케찹, 노슈가를 먹습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편하게 그냥 데워서 드시고 혹은 그냥 드실 수 있는 미니 군고구마, 네이처엠에서 나온 거거든요. 감자 역시 이렇게 하면 더 잘 나옵니다. 네이처엠에서 나온 미니 구운 감자 요거 먹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소시지는 요거 인메이트에서 나온 거 요렇게 100g씩 포장되어 있는 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습니다. 그리고 닭감살 스테이크는 제일 유명한 거죠. 맛있다 닭감살 스테이크. 이 소시지하고 닭감살은 맛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질리지 않게 먹을 수가 있고 저는 요걸 먹어요. 노슈가 하인즈 케찹이거든요. 요거 뿌려 먹으면 진짜 다이어트 너무 행복합니다. 운동 전에는 뭘 먹냐면은 요거를 먹고 있습니다. 타브카 부스터 음료. 다이어트 때 웬만하면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원웨이 전설의 음료죠.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스파클링 음료. 저 운전하고 다닐 때 그때 식사할 때는 요거 먹어요. 닭간사 6포거든요. 요것도 맛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식단 같은 경우는 제가 먹는 거를 요렇게 패키지로 해갖고 준비를 해놨어요. 요거는 식사인데 일주일분으로 제가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요거 양이 조금 많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 회원님들께서 그대로 드실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제 다이어트 양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줄였습니다. 단백질은 저는 그대로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체중하고 근육량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첫 주에 800g을 했더니 체중이 조금 늦게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2주 때 700g으로 줄였다가 지금 600g 먹어요. 아까 전에 일어나셔서 체중 잰 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내가 빠지는 게 좀 느리다 혹은 체중이 안 빠진다 그럼 거기서 일주일 단위로 100g씩 줄이셔야 돼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 남성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고구마 감자 600g부터 시작하세요. 소시지 스테이크는 400g부터 시작을 합니다. 단백질은 건드는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고구마 감자 200g, 그 다음에 소시지 스테이크 200g, 고구마 감자만 조절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 그럼 조금 늘리시고, 너무 안 빠져 그러면 줄이시고, 이게 적당한 것 같아 그러면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식사 패키지를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여기 맛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성분들 기준으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두 배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닭가슴살 스테이크 여러 가지 맛으로 갈릭맛, 오리지널, 고추맛 질리지 않게 드실 수가 있고 야채맛, 호박맛도 있죠. 닭다리살 스테이크 왕갈비맛 이거 진짜 맛있어요. 소시지 같은 경우는 클래식 맛이 있고 훈제 맛도 있고 마늘맛, 청양고추, 카레 이렇게 질리지 않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군고구마 한입에 먹게 사이즈가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운 감자. 저는 근데 감자가 더 좋더라고요. 요거는 여성분들 기준으로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간식, 타브카 음료, 1AM 스파클링. 여기 보시면은 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이 있는데 저는 이 애플 맛을 진짜 좋아합니다.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닭가슴살 6포는 치즈 맛하고 매콤한 맛. 요거 되게 쫀득쫀득하니 맛있습니다. 운전하고 다니실 때 드시면은 특히나 좋아요. 간편하게 드시기 좋습니다. 요번에 이제 다이어트 하는 거는 제가 랭킹닷컴하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을 다 이렇게 랭킹닷컴 걸로 해서 제대로 뺄 수 있다는 거를 직접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는 브로콜리, 양배추즙, 아스파라거스를 먹는데 브로콜리랑 양배추즙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걸 먹어요. 스틱톡스거 이렇게 하루에 한 팩씩 먹거든요. 굉장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맛있어서 이걸로 먹고 있고요. 양배추즙은 뭐 이거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도너리 양배추즙 뭔지 아시죠? 제일 좋고 제일 저렴한 양배추즙. 그리고 이제 치팅을 하는데 치팅을 어떻게 하냐면 일요일은 치팅을 하기 때문에 식사를 두 번만 해요. 근데 한 끼를 갖다가 치팅을 하는데 막 이것저것 드시지 마시고 소고기 아니면 닭고기, 치킨 말고 뭐 삼계탕이라던가 닭볶음탕 같은 거, 그 다음에 소고기랑 그 다음에 생선, 구이 같은 거 먹습니다. 더 드신다면 초밥 같은 거 굉장히 좋죠. 치팅이라고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하면 좋지가 않죠.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리터씩은 먹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다행히 제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보충제 같은 경우는 종합 비타민은 무조건 필수로 먹어야 되는 거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먹어야 되는 거고, 프로틴을 제가 운동 끝나고 한 스쿱씩 먹는데 무맛으로 먹어요. 초코맛, 바닐라맛 이런 거 말고 무맛으로 먹어요. 크레아틴, 글루타민, 시트룰린, 아르기닌을 먹는데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뭐 다행히 마이프로틴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공짜로 보내주니까 먹습니다. 안 드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종합비타민만 드시면 됩니다. 있으면 먹는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감량 방법, 우리 회원님들께서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나 요거를 체크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굉장히 일정하게 체중이 감량이 돼야 돼요. 어떤 날은 뭐 늘었다가 어떤 날은 빠졌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주일 단위로 정확하게 식사를 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체중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느리다 그럼 탄수화물만 살짝 줄이고, 너무 빠른 것 같다, 근손실이 나는 것 같다 그러면 탄수화물 줄이는 걸 멈추시거나 아니면 조금 늘려서 속도를 좀 더 늦춰주시고, 이런 식으로 속도를 제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면 일정하게 식사를 못 가져가시고 일정하게 운동량을 못 가져가시면 체중이 막 들쑥날쑥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많이 빠진다 싶으면 먹어버리고, 덜 빠진다 싶으면 굶어버리고, 그 다이어트 망하는 겁니다. 일정하게 가셔야 돼요. 그걸 탄수화물로 조절을 하고 운동량과 식사를 일정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한번 이제 뽑히잖아요. 아, 나는 식사를 요렇게 했더니, 그리고 운동을 요렇게 했더니 체중이 이렇게 되더라, 몸이 이렇게 되더라, 그 데이터가 쌓이면 다음번에 다이어트 하실 때 그대로 그걸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제 식사하는 걸 요렇게 보시면 800g 그 다음에 800g 요렇게 갔죠. 옛날에는요 요렇게 해도 살이 빠졌어요. 쫙쫙 빠졌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왜 600g까지 줄였습니까? 이제 나이가 되니까 예전처럼 먹어서는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한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뽑아놓으면 다이어트가 진짜 쉬워요. 다이어트 실패 절대 안 합니다.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영상 왼쪽 밑에 뜰 겁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도 있고요. 여성분들 기준으로 남성분들은 두 배 드시면 됩니다. 랭킹닷컴 회원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회원님들께서는 회원가입하실 때 추천 아이디에 YAHPT 입력하시면 적립금하고 할인 쿠폰 6장 드리고요. 요거는 매달 드리는 거예요. 매 달마다 드리는데 모두 회원님들께 마이페이지에 쿠폰함에 양선수라고 매달 입력하시면 10% 할인 쿠폰 드립니다. 요거 다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매달 10% 할인이면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요거 꼭 쿠폰 받으세요. 오늘은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식단하고 그다음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다이어트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몸이 바뀌는 과정을 알려드리면서 회원님들 저랑 같이 다이어트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달만 있으면 요 몸으로 돌아와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벗고서 운동도 하고 해야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운동 강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